D라운지. 응? 오케이. 12시 출발이라서 10분 전에 오락하더라고. 그래서. 오. 간다, 바다이. 혹시. 지도는 보고 오면 되잖아? 여기는 진짜 연꽃 문양이 많다, 그지? 보면 되게 호텔 같다. 오늘 오전에 비 온다 그랬었거든? 여기는 오늘 비가 왔다 간 것 같아. 응. 엄청 예쁘지? 바나이, 초점 잡아줄래? 와, 여기 공원 자기 거 같아. 자기 거 같다고. 부호야, 부호. 자기 싫어하는 물고기. 와, 얘네 사람 오니까 막 주는 줄 알고 오나 보다. 그지? 사람들 쫓아가면 방향이 나온다니까? 무조건 사람들 가는 대로 가는데. 그러게, 얘는 어디로 가는 거야? 어디로 가야 될까? 올라오라 그래서 지금 올라가긴 했는데. 라인이 엄청 많네. 멋있다. 어느 방향으로 가는지도 모르고 일단은 올라가는지. 일단 갑시다. 이러고 다시 내려와 봐야 돼. 완전 에버랜드인데? 뭐인 거야? 그러니까 떠날 때 초고속으로 떠나고 들어올 때 초고속으로 들어와. 이렇게 노을 질 때 한번 보고 싶긴 했는데 다들 노을 질 때 잘 안 보니까. 그래, 근데 또 저 방송 그래서 굳이도 안 하겠는데. 야, 비가 와서 뭘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아, 유니버시티. 그럼 왜 비가 그칠 생각을 안 하네 그냥. 비가 그칠 생각을 안 해. 돼지씨 너무 정독하는 거 아니야? 다 묶을 거 같으니까 뭐가 있었는지라도. 근데 조금 비 오니까 돈이 너무 아까운 거 같아. 바보 보니까 더운 나라라서 이런 거 없을 줄 알았는데. 근데 이렇게 보니까 이 사이즈에 60만 동이면 되게 비싸긴 하다. 6만 동 있나? 60만 동 바깥에는 더 싼데. 맛이 어때요? 맛은 그냥 100% 망고인데 빨대가 마음에 안 돼. 종이 빨대야. 그게 달라붙어. 친환경적이네요. 달라니까 서비스를 줬어. 네, 왠지 안 주더라. 아니, 여기 테이블이랑 저기 테이블이랑 다 우리보다 늦게 왔거든. 근데 음식 다 나왔는데 우리만 안 나오길래. 그래도 감자 맛있으니까 봐준다. 아까 아침에 먹은 것보다 훨씬 맛있다. 따뜻하네. 아, 이거 하나 먹으려고 한 시간을 기다렸네. 얼른 먹어요. 배고프잖아. 뭐 잘라줄까요? 이거? 난 삶어. 어때? 맛있어? 여기 피자 맛있대. 30분 언니 지나간다. 30분 언니. 아,
맛있다. 안개 속의 마을이야. 무슨 일이 벌어질 것 같아? 디멘터인가? 디멘터 나타날 것 같지 않아? 건물 진짜 예쁘고 다 좋은데 참 비가 와. 아니 기념품 사고 싶은데 우산 사야 될 필이네. 천박. 이거 사가고 싶었는데. 안개의 마을이다. 안개의 마을. 뭐 보여야지. 아 자기 사진도 못 찍고. 이게 너무 웃겨. 나는 지금 이 상황이 너무 웃겨. 이게 뭐야. 파크? 판타지 파크. 야, 씨, 안개까지 찌니까 진짜 판타지스럽다. 어, 진짜? 아, 비가 오니까 다 실내에 들어와 있구나. 하하, 나 저거 못하지러. 와. 이거 공짜래, 입장료 하면. 자기 타고 싶으면 타. 열심히 하셨네. 진짜 신기하다. 이거 하는 것도 재밌네. 오, 잘 달려. 와, 여기 다 비슷하네. 얘네들 인형 뽑기만 돈 내고 하는 것 같아. 그치? 여긴 약간 유아존 같다. 여기도 범벅카하고 루지가 인기 제일 많다 그랬거든. 와! 세상 불쌍해. 다 막고 있어. 와우. 10만원 내고 왔는데 이게 뭐 하는 건지. 어머, 앞머리 어떡해. 미리 예약한 거라 얘기해보고 흥이 없구만. 싫어, 다시 안 만날 거야. 앞머리 다 젖었어! 자기도 꼬물꼬물해졌다.